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가 최근 화제입니다.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돼지가 어떻게 사육돼 식탁까지 올라오는지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황 감독은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뒤 4년여에 걸쳐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. 공장식 축산이 발달하면서 축산업은 공간과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돼지들을 더 작은 공간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변해왔습니다. 특히 어미 돼지들은 폭 60cm, 길이 210cm의 스톨에서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내는데요. 좁은 공간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배변도 같은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. 유럽연합 EU의 경우 2001년부터 1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스톨 사육을 금지했습니다. 영국의 경우는 1999년부터 전면적으로 스톨 사용을 금지했고 호주, 미국의 일부 주와 뉴질랜드, 캐나다는 단계적 금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99%가 스톨 사육으로 생산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소비하고 있습니다. 돼지를 사랑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하나의 생명체로만 인정해주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